상어 올리 베베 띵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노 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캐!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아기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 상어도 안녕? 친구들 큰일 났어. 나를 좀 도와줘. 어? 아기 상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우리 같이 아기 상어를 도와주러 가볼까요? 어? 상어 가족이 모두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무슨 색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니? 누가 뭐래도 분홍색이 제일 멋지잖아. 안 그래? 잘 보라고.
바다가 분홍색이 되었어요. 이것 봐, 바다가 분홍색이 되니 더 멋지지.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무슨 소리? 파란색이 최고지. 바다는 원래 파란색이야. 파란색 바다가 제일 멋져. 이번엔 파란색 바다예요.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아니야 아니야, 주황색 바다가 제일 아름다워. 주황색이 얼마나 멋진지 잘 보렴. 친구들, 바닷속이 주황색으로 변했네요.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뭐니 뭐니 해도 초록색이 최고지. 다들 뭘 몰라서 그래. 초록색만큼 멋진 색깔은 그 어디에도 없어. 바다가 할아버지 상어처럼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잠깐! 분홍색이 가장 멋져요. 파란색이 제일 예쁘다고요. 주황색이 최고지. 좋아. 어떤 색이 가장 예쁜지 결판을 내보자꾸나. 어떡해 친구들. 상어 가족이 싸우려나 봐. 바다색이 마구 변하고 있어. 불가사리도 문어도 색깔이 다 바뀌었네. 바다 색깔이 점점 이상하게 섞이고 있어요. 어? 무슨 일이지? 물고기 친구가 울고 있어. 물고기야, 왜 울고 있니? 아하,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구나. 보라 물고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색깔만 제일 멋있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너의 원래 색깔인 보라색이 훨씬 예쁘구나. 우와, 상어 가족이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 그래요, 바다는 원래 색깔인 게 가장 아름다워요. 상어 가족의 색깔이 모두 예쁜 것처럼.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우리는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역시 다 함께 헤엄치는 상어 가족이 가장 멋져요. 상어 가족, 이제 다들 화해한 거죠?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기 상어 버스놀이 노랑버스. 오늘은 상어 가족이 고래 아저씨의 생일 파티에 간대요. 친구들, 우리도 상어 가족이랑 같이 파티장에 가볼까요? 친구들 반가워. 나한테 초대장이랑 지도가 있어. 우리 같이 보자. 정말 재밌겠다. 노랑 상어 버스를 타면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버스에 타볼까?
상어 가족이 모두 버스에 탔어요. 이제 출발하자. 잠깐 기다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타서 바퀴가 터져버렸네. 이대로는 버스가 출발할 수 없어요. 아, 그래! 친구들, 우리가 버스에 새 바퀴를 달아줄까? 버스가 쌩쌩 달리기 위해선 어떤 바퀴를 달아줘야 할까? 아하, 알겠다! 동글동글 잘 굴러가는 빨간색 토마토! 버스가 달려요 말캉말캉말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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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달려요 말캉말캉말캉 신나게 달려요. 아이쿠, 말캉하게 잘 익어서 금방 터져버렸어. 혹시 네모난 네모바퀴? 버스가 달려요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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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달려요 쿵쿵쿵 신나게 달려요. 네모난 바퀴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구나. 친구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이제 알겠어? 아, 찾았다! 동그라미 바퀴! 버스가 달려요 대굴대굴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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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달려요 대굴대굴대굴 신나게 달려요. 고생일 파티가 시작하는데 도착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대. 이럴 때 버스 운전사 핑크퐁이 있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우리 이번엔 운전사 핑크퐁을 찾아볼까? 여기에 버스 운전사 핑크퐁이 있대. 우리 같이 핑크퐁을 찾아볼까? 우와! 분홍색이다! 혹시 핑크퐁? 버스 문이 열렸다 뿅 열렸다 뿅 열렸다 뿅 버스 문이 열렸다 뿅 신나게 달려요. 다 잡아먹을 테다. 휴, 친구들, 괜찮아? 아하,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핑크퐁. 버스 문이 열렸다 뿅 열렸다 뿅 열렸다 뿅 버스 문이 열렸다 뿅 신나게 달려요. 얘들아 안녕? 모두 안전벨트 맸지? 그럼 내가 빠르고 안전하게 운전할게. 출발! 어? 아기 거북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 귀여워라. 그런데 아기 거북이들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경적 소리로 아기 거북이들을 깨워볼까?
저기 친구들, 버스에 경적이 없어졌어. 아까 전에 공룡이 경적을 훔쳐갔나 봐. 그렇구나. 친구들, 들었지?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경적을 찾아주는 거야. 버스 경적에서 어떤 소리가 났더라? 혹시 응가할 때 나는 뿡뿡 방귀 소리? 경적을 울려요 뿡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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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을 울려요 뿡뿡뿡 신나게 울려요. 방귀 냄새. 아기 거북이들을 깨울 수 있는 경적을 다시 찾아보자. 아, 알았다. 이게 버스 경적이구나. 경적을 울려요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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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을 울려요 빵빵빵 신나게 울려요. 도와줘요! 질투 많은 문어가 버스에 먹물을 쐈어. 나만 빼고 재밌게 놀려고? 그렇게 될 순 없지. 이거나 받아라. 걱정 마. 와이퍼가 있으면 창문을 깨끗이 닦을 수 있을 거야. 얼른 가보자. 친구들, 어떤 물건이 와이퍼일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아하, 이거구나. 알록달록 맛있는 아이스크림. 유리창을 닦아요 알록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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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을 닦아요 알록달록 재밌게 닦아요. 유리창이 처음보다 더 더러워졌네.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 찾았다! 버스 와이퍼! 유리창을 닦아요 쓱쓱쓱 싹싹싹 쓱쓱쓱 유리창을 닦아요 쓱쓱쓱 재밌게 닦아요. 우와, 친구들 덕분에 신나게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맛있는 생일 케이크 먹으러 갈까? 꾸르륵 배가 아파요.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어? 도둑 아기 상어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기 있어요. 빨리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야,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이 꾸룩꾸룩 구석구석 세균이 있네요. 아이고 저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니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뱃속에 세균이 많이 생겼어요. 으아, 배가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말끔히 세균 없애드릴게요. 먼저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튼튼 물약을 만들어 볼까?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흔들흔들 섞어줄게요. 흔들흔들. 이 튼튼 물약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거예요. 꿀꺽 삼켜볼까요? 아, 먹기 싫은데. 아, 말끔히 세균을 물리쳤어요. 다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주사를 놓을까? 주사요? 갑자기 배가 안 아프네요. 걱정 마세요. 배 아프다고 꼭 주사를 맞는 건 아니랍니다. 배가 아플 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배를 따뜻하게요? 네,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고 있으면 안 아플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배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꾸룩꾸룩 배 탈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도둑 아기 상어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엄마 상어 환자분 어서 오세요. 아야... 아야 아야 아파 얼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얼굴에 가시가 똑똑똑 박혀 있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얼른 가시를 뽑고 치료해 줄게요. 우선 집게로 얼굴에 박힌 가시들을 조심조심 뽑아보자. 아야,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두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요.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뽑아줄게요. 세균들이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어서 소독해야 해. 마지막으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밴드를 꼼꼼히 붙여보자. 친구들, 밴드 모양을 같이 골라줄래? 좋았어! 별 모양으로 붙이자! 우와!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속속 박힌 가시 깨끗하게 뽑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엄마 상어 환자 치료 끝!
할아버지 상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야하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가가 안 나와.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에 끙끙 응가가 가득 차 있네요. 애구구 뱃속에 응가가 가득하네요. 응가들이 꾸르륵 꽁꽁 나오도록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응가가 잘 나오려면 채소, 과일도 골고루 먹는 건 물론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해요. 우선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어볼까요? 네. 과일, 채소도 다 먹었으니 이제 물도 한 컵 마셔볼까요? 네. 아,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아직 배가 꽉 막힌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특급 비결! 우후! 배야 빨리 나라 댄스를 쳐볼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배가 아플 땐 너무 아플 땐 두 가지만 기억해.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잠깐만요. 힘을 줘요.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야호! 꾸룩꿍꿍 변비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할아버지 상어 환자 치료 끝! 모두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치료 같이 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도와주세요. 응. 아야 아야 아파 후해주세요. 응. 무슨 일이야?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조심해야지. 보호해줄게. 고마워요 아빠. 아야 아야 아빠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빠 호해주세요. 얼음 스케이트 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상어.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호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블록다리 건너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죠. 보호해줄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상어. 크앙, 공룡들이 아파요.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환자분 들어가세요. 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 가득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네요. 저런,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흑자! 티라노의 배를 마구마구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 아이,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 아기 상어. 야, 이 못된 녀석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어림없지! 야! 왕! 야! 으악! 마지막이다! 야! 아! 안 돼! 나? 뱃속이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왔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구구구구. 아야야 물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야야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뿌리 모두 부러졌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뿌리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뿔을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뿌리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쓱싹 쓱싹 뚜루루뚜루 반들 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뿔을 붙여줄게요. 어떤 뿔이 좋을까? 강력한 악마 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 뿔로 달아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야, 이건 아니야. 유니콘 뿔을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 저 뿔이 공룡 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뽀각뽀각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줄게요.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꿰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점선 따라서 그대로 꿰매줄게요.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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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 몸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공룡 친구들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 뿔도 감쪽 같아요.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 보자. 그럼 안녕. 안녕.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 후 뚜루루뚜루 상어하죠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